글쎄 그 달에 있는 자원들의 경제적 가치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은 아마 약간 놀라실 수 있지만 물입니다. 얼음.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 자체가 이제 자원 가치가 있는 물질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우라늄, 토륨 같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들 아니면은 희토류 그리고 또 이제 헬륨3. 헬륨3가 만약에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가장 큰 자산이 되긴 할 텐데요. 네. 근데 헬륨3가 진짜로 지구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할지 달까지 가서 가져와야 될 정도로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참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주목할 만한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뭐 10년 안에, 15년 안에 만약에 달에 가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지구 근처에서 네. 지구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죠. 지구에는 물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구 근처에서 누군가한테 넘기고 판다면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쭉 자원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물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짧은 스케일로는 그런데요. 네, 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남극이나 북극 주변에는 이제 땅 밑에 또는 연구우명 지역이라고 그 크레이터의 내부에 1년 내내 햇빛이 닿지 않은 곳에는 얼음이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얼음을 채취를 해서 녹여서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따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시 지구로 들고 오면 그러면은 지구까지는 오진 않지만 지구 근처에 있는 궤도 그중에 뭐 예를 들어 지구 저궤도에서 정지궤도를 잇는 데를 정지전위궤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뭐 400km 또는 200에서 400km 정도의 고도에서 35,678km까지의 정지궤도를 잇는 그 정지전위궤도까지 가져오면 지구 표면에서 수소와 산소를 나눠서 들고 올라가는 것보다 달에서 가져오는 게더 싸다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달에서 이제 달의 중력장을 이기고 로켓이 올라갈 때 연료를 덜 써도 되거든요. 네. 지구 표면 중력에 달 표면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관건은 달에 가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을 충분히 많이 캐가지고 그거를 전기분해를 해서 가져올 정도의 기술이 언제 이제 확보되느냐인데요. 그게 확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뭐 봉이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 팔았듯이 그냥 그 달에 가가지고 얼음을 캐서 산소, 수소로 분리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은 그게 차라리 지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은, 더 저렴한 그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궤도에서 연료를 재공급받는 기술은 한 지금 스페이스X가 한 2, 3년, 뭐 늦어도 3, 4년 안에는 확보하려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성공 가능성은 아직 알수 없지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 넘겨받는 애들은 누구냐? 뭐, 달로 가거나 화성으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우주선들이 이제 지구에서 올라갈 때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면 자기 가지고 갈수 있는 맥시멈을 가져간 다음에 그 중에 나머지 올라가는 동안에 연료를 많이 썼으니까 이제 탱크가 빌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정지 전위 궤도에 가서 달에서 온 수소와 산소로 공급받아가지고 더먼뭐 달로 가도 되고 다시 아니면 뭐 화성이나 소행성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지금은 그 궤도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그러니까 궤도 재급유죠.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그 저기 운항거리라 그러나요? 그 시간을 넓히기 위해서 공중급유 받고 네.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제 뭐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기술인데 이제 이런 게 지구 궤도에서 일어날 일이 머지 않은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구에서 연료를 싣고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큰 탱크에다가 연료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멀리가 로켓이 올라가서는 거기서 연료를 넘겨받아가지고 달이나 화성까지 가는 계획은 이미 잡혀 있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르테미스 3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3가 지금 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지만 아마 26년 7년까지 미뤄질 텐데 이미 나사와 스페이스X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에 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걸 보면은 뭐몇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해질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일단 그 기술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달에서 수소 산소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아, 그럼 보통 달에 있으면 뭐 우라늄이다, 토륨이다, 아까 말씀해주신 헬륨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건 일단은 물인 거군요. 수소와 산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달에 가가지고 우라늄, 토륨을 채굴을 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그 필요한 것만 가져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구에서도 그거를 정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달에는 흙을 다 퍼와서 지구에서 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자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갔다 오는 게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넌센스가 되고요. 근데 물은 전기분해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단지 이제 남극과 북극같이 조금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굉장히 추우니까요. 그런 데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전기분해를 해낼 것이냐는 게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1, 20년 안에 그런 기술이 완성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아마 오히려 역설적으로 달에 있는 물이 더 먼저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